네, 저희들이 준비한 키워드들이 여러분들한테 먹혔을지는 모르겠네요. 예, 그 나름의 메시지가 있거든요. 우리들 청춘은 항상 보면은 시작이 항상 있지만요, 시련도 있고 아름다운 아름답고 씁쓸한 사랑도 있지만은 굉장히 우리는 그 미래를, 밝은 미래를 위해서 달려간다,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. 다음 곡이 약간 좀 그 희망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메시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. 사실 이게 좀 스토리가 있는 곡이에요. 그 대체적으로 이게 약간 좀 비슷한 곡들이 팀들마다 청춘 마이크 공연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. 널 만난 뒤라는 후였나? 널 만난 후라는 곡을 그 청춘 마이크 모든 공연팀이 그 청춘 마이크 주제곡처럼 약간 좀 각자의 스타일로 편곡하고 연주하고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약간 좀 청춘 마이크 다른 공연들을 약간 이렇게 보신다고 하실 때 그 이 팀은 어떻게 그 곡을 편곡했을까? 저 팀은 어떻게 편곡했을까? 그런 거를 찾아내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, 아마.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들만의 스타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제곡 널 만난 후라는 곡입니다. 네,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들만의 스타일의 널 만난 후입니다. 네. 근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요, 저희들 이렇게 앞에서 굉장히 재밌게 뛰어놀고 있는데 아무도 일어나서 뛰어놀으시는 분이 없으세요. 그러니까 아 진짜 한국 분들이 이렇게 흥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, 감상 문화로 점점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, 근데 우리 흥의 민족 아니었어요? 다시 한번 기회 드리면은 재밌게 뛰어 오실 수 있으세요?